지난 시간 KBO FA 25주년 최악의 FA 계약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반대로 최고의 해자 FA, FA 성공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FA 제도 초창기 계약 중 대표적 영입 실패 사례가 LG 홍현우의 3년 18억이라면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계약은 한화 송진우의 3년 7억 계약입니다. 1999년 시즌이 끝난 후 한화와 3년 7억의 계약, KBO 역대 1호 FA 계약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계약 모습이 생중계됐었다고도 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적은 총액이지만 당시 리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돈방서 간졌다는 기사도 나왔던 계약. FA 계약 이후 송진우의 성적은 2000년 5월 18일 프로야구 통산 10번째 노히트 노런 달성, 2001년 185이닝 10승, 평균 자책점 3.84, 2002년에는 220이닝 18승 7패, 평균 자책점 2.99, 투수 골든글러브 수상, 3년 통산 성적 96게임 540이닝 41승 17패, 평균 자책점 3.38, 2002년 8안투를 비롯 3년 동안 완봉 2번, 완투 총 11번, 스태티드 기준 송진우의 3년 통산 WAR 14.31, 연평균 약 4.7 정도의 WAR. 하나는 송진우에게 1WAR당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한 셈이 되는 초특급 해자 계약. 이후 송진우는 하나와 3년 총액 18억 계약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적의 선발 좌투수가 현 FA 시장에 나온다면 얼마의 가치로 평가받을까요? 2008년 롯데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2018년 30홈런과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 2019 시즌이 끝나고 FA 신분이 된 전준우. 당시 하나가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었지만 성민규 단장의 프로세스에 의해 롯데와 4년 34억에 계약하며 잔류. FA 계약 전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준우의 4년 성적 420경기, 타율 3할 1푼 7리, 75홈런, WRC 플러스 123.4, OPS 0.892, 100억이 넘는 초대형 계약들이 나오던 시장. 하지만 오버페이, 거품 이야기들이 나오며 시장이 얼어붙었고, 여기에 나이 문제를 비롯해 수비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긴 했지만 40억 이상의 금액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던 스탯. 그의 프로세스는 도대체. 금액은 적지만 전준우는 롯데 팬분들이 남아달라는 이야기에 잔류를 결심했다는 감동의 멘트도 전파. FA 계약 후 전준우의 성적은 2020년 143게임, 타율 2할 7푼 9리 26홈런, 2021년 144게임, 타율 3할 4푼 8리, 안타 192개로 최다 안타왕 달성, 2023년 17홈런, 타율 3할 1푼 1리, WRC 플러스 143.1, 4년 통산 545게임, 타율 3할 1푼 1리, 61홈런, WRC 플러스 127.9, OPS 0.839, 4년간 누적 안타 공동 3위, 타율 13위. 스태티즈 기준 전준우의 4년 통산 WAR 12.45. 롯데는 1WAR당 약 2.8억 정도 투자한 셈. FA 계약 4년이 지난 후 전준우의 34억에 대한 평가. 시대를 잘못 만난 계약이었다. 34억은 정말 성민규 단장이 묶어놓고 협박해서 얻어낸 계약이었다. 역대급 미친 해자 계약이었다 등등. 고액 FA 시대 역대 최고의 해자 계약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FA 신분이 된 전준우는 성실함과 꾸준한 성적을 인정받아 옵션 7억을 포함해 총액 47억에 롯데 잔류. 당시 롯데보다 더 큰 금액을 부는 팀도 있었다고 하지만 롯데 잔류를 최우선시했다고 하며 옵션 달성 시 롯데 신구장 건립에 1억 기부까지 추가. 리얼 자이언츠맨, 이 정도면 팬들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2005년을 끝으로 삼성에서 방출된 후 2008년 삼성 재입단, 2011년부터 삼성의 4년 연속 통합 우승에 일조, 삼성 왕조의 주축으로 활약했던 최영호는 2016년 시즌이 끝난 후 FA 신분이 되어 4년 계약금 40억, 연봉 15억 등 KBO 역대 최초 FA 총액 100억 달성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기아 타이거즈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최영호는 FA 직전인 2016년까지 4년 통산 523게임, 타율 3할 3푼 8리, 124홈런, OPS 1.011,
WRC 플러스 153.5, 스태티즈 기준 WAR은 22.12를 쌓는 미친 성적을 거두었었고, 기아로 이적한 첫 해였던 2017년 142게임 타율 3할 4푼 1리 26홈런, OPS 1.016, WRC 플러스 162.1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또 한 번 기록하며 기아가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데 1조, 이적 첫 해 우승 반지까지 끼며 유관기운 제대로 전파. 100억 값은 이미 이적 첫 해 다 해냈다는 평가까지 돌 정도였죠. 이후에도 최영호는 2020년까지 기아에서 4년 연속 3할 타율, 삼성에서 기록까지 포함하면 8년 연속 3할 타율을 이어갔었고, 3번의 20홈런을 비롯해 4년 통산 561게임 타율 3할 3푼 5리, WRC 플러스 155.1, OPS 0.980, 2020년 타격왕 수상 및 두 번의 골든글러브 수상, WAR 21.33, 연평균 약 5.3 정도의 WAR, 1WAR당 4.7억 정도를 투자한 셈이 되는 최고의 영입. 당시 100억에 대한 의구심들을 100억 싸다 싸 최영우 100억 리얼 부자연우 라는 평가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KBO 역대 FA 최고의 해자 계약 사례는 아마 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5년 SK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인천 야구 최고의 슈퍼스타 타자로 발돋움, 2014 시즌이 끝나고 4년 86억, 강민호의 4년 75억 원을 넘어 당시 기준 역대 최고에게 계약을 성사시켰던 최정은 2016-17 2년 연속 40홈런을 비롯해 2018년에는 SK의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도 기여, 4년 통산 WAR 21.47로 돈값을 톡톡히 해냈고, 이후 2018 시즌이 끝나고 6년 총액 106억이라는 또 한 번의 대박 FA 계약을 체결하며 SK의 잔류, KBO 역대 4번째 100억 클럽 가입이기도 했습니다. FA 재취득 기간이 4년이라 보통 FA 4년 계약이 공로처럼 여겨졌었는데요. 당시 나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6년 계약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SK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싶다는 바람으로 최정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하죠. 그리고 FA 계약 후 최정은 에이징 커브는 개나 저버리라는 스탯들을 찍어냅니다. 2021년에는 35홈런을 비롯해 단일 시즌 WAR 7, WRC 플러스는 159.8을 찍어버리기도 하며 랜더스에게 또 한 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안겨주기도 하며, 스태티즈 기준 이미 4년 차에 WAR 24.23을 찍어버리며 돈값 완료. SSG 팬들만 즐겁고 신나는 미쳐버린 꾸준함을 과시. 우스갯소리로 구단 직원들 배당금에 이자까지 챙겨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한편에서는 최정 호구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5년차 누적 WAR 29.08, 1WAR당 약 3억 정도의 투자 가치를 보이고 있는 고효율의 미친 가성비, 10년 192억 계약으로 잡고 봐도 한국 시리즈 우승 2번에 290홈런, WAR 50.55, 1WAR당 3.8억, 200억도 해자로 만드는 미친 남자. 아, 야, 이 정도면 그냥 뭐 최정은 크보의 역대급 레전드가 맞네요. 오늘은 KBO 역대 FA 최고의 성공 사례, 해자 계약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육볶음입니다. 2024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한화이글스 승리당 곱하기 5,000원 기부 공약 이행해볼까 합니다. 올 시즌에는 지난 2년보다 더 많은 금액의 기부를 위해 한화이글스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